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을축월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축월은 이제 개묘년의 이 시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오른이죠. 이 축월에서는 우선 경금이 크게 에너지가 떨어지고 신금을 쓰는 분들은 에너지가 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갑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 시작하기 전에 양력으로, 현대사회는 모두 양력을 쓰니까요. 절기 기준으로 보는 사조에서 소환이라는 절기가 1월 6일 새벽 5시 48분부터 입춘 절기가 들어오는 2월 4일 오후 5시 26분까지가 을축월입니다. 1월 6일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약 9일 정도가 계수의 영향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신금의 영향이 짧게 3일 정도, 그리고 기토로 넘어갑니다. 16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장간이 아니라 월령용사 기준으로 요기어본 흐름이고요. 갑목입니다. 겁재, 천간의 겁재, 정재가 지지, 이렇게 들어온 달이죠. 개묘년 자체가 천간에는 정인 계수가, 그리고 겁재인 묘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축월의 이슈가 신금은 남아있지만 경금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금방. 그래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화토의 동작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상에 해당하는 화,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현금에 대한 흐름, 현금에 대한 수입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원활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겠죠. 또 여기서 건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화토 중에 화예요. 이 화가 바로 건강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 건강 상태도 당연히 해자축에서 흘러온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다. 건강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 정재의 상황 자체가 이 축으로 떨어지다 보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반복된 어떤 단순한 업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갑목에게 천일 귀인이 축미이기 때문에 이 축이 천일 귀인의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경금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금을 관으로 쓰시는 상황이니까 떨어지는 상황. 이것은 경금이 편관이죠. 편관을 크게 쓰고 계셨던 분들은 이 축월에서 이제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밀려날 수 있는 상황, 어떤 정리해고 또는 이제 해외에서는 갑자기 레이오프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직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준비 단계로 가실 수가 있겠죠. 경금을 쓰시는 분들이 좀 그래요. 그런데 신금을 쓰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 불리한 기회들이 나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승진이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기회가 들어올 확률도 있어요. 신금을 쓰시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경금은 그렇잖아요. 이게 양쪽으로 완전 갈리죠. 화토의 이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목분들에게는 천일기인의 시기긴 하지만 월의 상황에서는 전달보단 그래도 나았다, 좋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신금을 쓰시는 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실 거고요. 경금을 쓰시는 분들은 별로 좋을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흐름을 한번 보자면
1월 6일부터 약 9일 정도니까 보름까지겠네요. 이때가 갑목이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적지 않은 기간인데 우선 이때는 어떤 성장을 하기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상황, 그냥 대충 때우는 상황, 내가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간이 좀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월 16일 정도부터 해서 17일, 18일 이렇게 3일 정도가 신금이 들어옵니다. 갑목에게 신금의 영향이 들어와요. 이때 경금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고요. 신금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회나 제안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19일부터 해서 2월 이제 5일 정도까지가 갑목 입장에서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고 흐름상 안정성을 찾는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제 수습을 다 마치고 다음 기회를 위해서 내가 막 뭔가를 준비를 하는 거죠. 공부도 하시고 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불필요한 것들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시는 상황.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관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갈려지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협업이 된다거나 대화가 잘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부부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진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건강 흐름이 걱정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변에 대해서는 좀 안부를 자주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 또 직장에서 서먹서먹한 사이들도 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되도록이면 을축월의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 이게 해자축으로 오는 마지막 달이다 보니 축에서는 신금의 영향이 크게 남아있어서 전체 생명체들에게는 유리한 흐름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이 을축월에서는 좀 불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운을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굵직굵직한 것들만 말씀드렸고요.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이번 을축월 때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잠깐 숨을 돌리는 기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숨을 돌린다. 여기서 을축월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축의 환경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편관 신금의 힘은 남아있지만 정관에 해당하는 중요한 경금의 에너지는 크게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에서 자식에 해당하는 이 식상에 대한 화 그리고 활동성에 대한 토 이 부분들이 크게 떨어집니다. 걱정이 좀 많아지는 달이죠. 내 자식에 대한 걱정, 나에 대한 걱정, 나의 직장에 대한 걱정, 배우자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이 다소 나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식상화, 재성토, 그리고 관성금의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자월에 이어서 축월까지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축, 인, 묘의 격각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달로는 보기가 어렵고요.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이직에 대한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거나 몰래 어떤 능력을 키우고 있다거나 이런 시기로 쓰시는 것은 아주 유용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정신적인 힘을 기른다. 정신적인 힘을 기르고 키운다.
이런 걸로 쓰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이 화에 대한 에너지가 건강, 또 돈이나 활동에 대한 이 현금을 관장하는 영역이 토인데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죠. 또 자식에 대한 부분도 이 화에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축에서는 햇볕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는 병화가 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별로 또 보죠. 1월 6일에서 보름까지는 을목이 개수에게 영향을 또 받겠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방해를 많이 받아요. 계획대로 가지 않고 변동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변덕이 또 심해지고 이런 변덕 때문에 변수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로운 일을 많이 겪어요. 1월 16일, 17일, 18일 이렇게 3일 정도는 을목이 신금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또 여행도 자주 가시고 출장도 자주 가시고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6일부터 18일까지 좀 꼼짝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활동 자체가 크게 떨어지죠. 내가 어딘가에 누군가의 발언 때문에 그것을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딱 그 사람이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상황, 통제를 당하는 상황, 그것이 16일, 17일, 18일 사이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월 이제 19일부터 입춘 들어오는 2월 5일까지의 사이가 이제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이때 비로소 조금씩 안정이 됩니다. 수습이 되고 안정이 되고 다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대화가 되고 융화가 되고 이해를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나를 괴롭혔던 상사가 어떤 일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게 됐다거나 본인을 괴롭혔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거나 이 해결이라는 게 장기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해결. 그동안 본인이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공부할 시간을 벌었다거나 누군가에게 검사를 맞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을목의 괴로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셨다면 12월, 11월 그 앞달에 상당히 힘이 들었다면 이번 1월 달 이 보름 이후부터는 을목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앞달보다는 편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을축월의 이 상황 자체가 을목 입장에서는 나에게 뭐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본인이 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내가 먼저 내어주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간섭받고 통제를 당하는 일들이 좀 더 빈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이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해를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간섭, 또 어떤 지적, 또 내 마음대로 발언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꿀떡 삼키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많은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해가 바뀌겠죠. 2월 5일부터도 입춘이 되고 갑진년이 되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운에서는 을축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축 속에 신금의 영향권이 집약이 되어 있으니 좀 조심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힘을 기른다는 것은 밖으로 막 돌아다니시고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시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람도 좀 골라서 만나시고 의심도 좀 하시고 을목분들 특히나 정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분들과 을목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튀어나와도 이미 나만큼 갖춰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선도주자가 되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분들의 2024년 1월 달 제 월운을 같이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갑목 입장에서는 그랬고 을목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더 힘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양보를 받거나 내가 배려를 받기보다는 조금
이런 기간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정인이 정관에 지지로 상관이 들어온 달이고요.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 축이라는 환경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편재의 에너지가 입고가 된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 특히 상관 기토가 이 축의 환경에서 임묘를 하게 되고요. 무토 식신의 에너지가 양지 환경으로 놓입니다. 또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 신금이 정재의 에너지죠. 여기서 축이라는 이 을축의 환경지에서 양지 환경을 맞이하게 되고 또 방금 처음 이야기 드렸던 이 편재의 에너지가 해자축으로 축에서 임묘지에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관의 에너지, 관이 이제 강해지죠. 정관의 에너지가 바로 개수 입장에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편관에 해당하는 임수가 해자축으로 운동을 하니까 쇠지 환경, 즉 강합니다. 이 임계수 활동 자체가 강해지고 왕성해지고 인수에 해당하는 이 목의 에너지 중에서 보자면 을목이 정인이죠. 이 을축월의 환경을 만나서 쇠지 환경으로 또 갑목이 편인인데 그래서 해자축 관대의 환경으로 이렇게 병화 입장에서 쭉 뜯어봤을 때 사업적인 어떤 투자의 흐름은 병화 입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일을 저지를 수밑에 없는 것이 축 다음에 오는 것이 인묘진의 인이잖아요. 인묘진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병화 입장에서 꼼틀꼼틀 된단 말이죠. 활동을 위한 부분들이. 재산을 만들기 위한 어떤 행위, 투자적인 행위, 미래를 위한 큰 활동성. 이게 또 비겁들의 상황을 보자면 정화가 임묘를 하잖아요. 이 축에서. 또 병화 입장에서는 이 양지 환경에 또 놓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투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될 수 있고 대립을 할 수가 있어요. 병화 입장에서. 그리고 겁재에 해당하는 내 주변 가족들, 형제, 자매 이 사람들에게 병화가 크게 내 것을 내어주는 상황이 되겠죠. 나의 입장에서는 크게 희생하고 양보하는 달이다. 어떤 투자적인 행위도 할 수가 있고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위한 어떤 큰 구매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재투자, 투자, 문서와 관련된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살펴보자면 1월 6일부터 1월 15일 정도까지 병화가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서 내가 비껴주는 행위, 큰 이동운이 발생을 합니다. 져주는 행위, 희생, 양보 이런 행위들이 이 기간 안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정리해고의 흐름으로 병화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1월 16일 정도부터 해서 1월 18일 정도까지는 병화 입장에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이때 욕심이 커지는 나도 이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의 능력 밖에 범위 밖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무리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출을 신청을 한다거나
이걸 좀 무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월 19일부터 해서 2월 5일까지가 병화 입장에서는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관에 해당하는 이 수의 영역에 기토의 영향권이 들어오면서 탁해지는, 관이 탁해지는 일이 있어요. 관이 탁해지는. 관이 탁해지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작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이 앞에 기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16일에서 18일 정도까지 무리하는 범위가 커졌을 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행위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펼치다 보니까 여기서는 결과물, 목이 아주 잘 성장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병화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멀리 나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관이 탁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근데 해자축에서는 병화가 활동을 왕성하게 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봐야 되고 또 내가 무리하는 건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 혹시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아서 내 눈이 흐려지는 건 없는가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죠. 재투자를 해야 할 시기가 맞는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또 사주에서 사유가 있다거나 유가 있다거나 또 사가 있다거나 이런 이제 사유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운동할 수 있는 글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내 운에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당연히 살펴봐야 합니다. 노력을 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을축월의 상황이고 고집이 강해질 수 있고 조언을 듣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일을 벌릴 수가 있고 하지만 그것이 잘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병화 입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병화가. 여기 이제 경금의 에너지를 축월해서 묻어놔야 내가 부릴 수 있는 욕심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미련이 생기고 미련이 붙고 안 하면은 잠이 안 오고 그게 생각나고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을축월에는 병화분들 조금만 더 살짝만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한번 돌다리 두들겨 보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대출 신청하는 거, 카드 발급 신청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재성과 식상의 상황 자체가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라. 자, 그러면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을축월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제 중요한 이슈로 경금이 고지 환경 창고 환경으로 놓인다. 네, 식상, 재성, 관성 이 부분을 보자면 화면이 조금 잘리니까 조금 낫죠? 아까보다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둔 게 건강에 대한 인자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기토 식신, 정화의 입장에서 건강인자거든요. 이 건강이 정제 경금의 에너지와 함께 일주거리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지금 1월달의 상황 자체가 어떤 수술 또는 어떤 물리치료 또는 좀 심각한 어떤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정화가 머리 아픈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사주가 아주 잘 짜여져 가지고 정화가 좀 괜찮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을축월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생하고 대인관계도 힘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수의 정화 입장에서 여기 이 개수의 편관 에너지를 본인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한 인자로 쓸수 있습니다. 이건 소수의 에너지,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좀 몸고생을 해요.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하고 좀 고생이 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작년에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는 조심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이번 개묘년에 어떤 홀라당 넘어가는 일이 생겼다. 정말 너무 믿어버렸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유혹을 많이 당했다. 이것은 정화 입장에서 이 유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시고요. 이 유금이 있는 경우에 회복이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개묘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2년, 3년 좀 고생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될수 있어요. 이제 또 월운을 보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을축월에는 다른 일간들보다도 정화분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조심하시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가 정화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이때 내가 일을 좀 많이 버릴 수 있고 노력했던 것보다 어떤 주변의 혜택을 갑자기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때 들어오는 복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것을 빌려 쓰고 빌려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들어오는 돈들은 다 빚이 될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조건부로 내가 받는 일시적인 혜택일 수 있어요. 1월 16일부터 1월 18일 정도까지가 정화 입장에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인데, 투자적인 행위를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을 통해서 조급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데 일찍 터트린다거나 시기상조, 서두르게 되는 일들,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일들, 빨리빨리를 외치게 되는 결과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겠죠. 전체적으로. 그럼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정화 입장에서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 이제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해왔던 것들을 검토하기보다는 쭉 장기간 해왔던 것들을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판을 엎어버린다거나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둬 버린다거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 문제는 이 방향 전환이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안 하면 안될것 같은 나의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돌출을 한다는 거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상황이 많이 묻어납니다. 이 을축월의 상황에.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내 주변을 떠난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한번더 검토를 좀 해보시고 좀 빨리 오픈한 건 아닌가 너무 보여주려고 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 좋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정화분들이 새겨 들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은 본인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닦아 나갈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을축월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회복이 어려운 어떤 어려운 시기를 이 기간으로 지내시게 되는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술이라든가 시술이라든가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 전세 관련된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에 연루가 된다거나 정화 스스로 하기는 좀 버거운 일들이
이 을추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몸고생,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인자가 가장 커요.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인간관계에서의 양보나 희생, 정화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기회를 받았는데 정화가 그 조건에서의 객관성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본인만 그냥 이유 없이 뒤처진다거나 점수를 깎이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무토로 넘어갈 거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만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정관이 을축월의 을에서 그리고 겁재가 축에서 이렇게 환경으로 들어왔고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식신에 해당하는 경금의 입고입니다. 특히 식신의 입고라는 것은 진술충미가 두 글자나 세 글자 이상인 분들에게는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달이다. 어떤 진술충미, 본인 사주 다들 알고 계시죠? 진미가 있다거나 술축이 있다거나 이런 글자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아니실 텐데 이 방송 자체가 좀 매니아적인 방송이다 보니까 역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많이 보시잖아요. 진술충미 인자가 두 글자 이상인 분들은 그 중에서 내가 무토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을축월 1월 달에 상당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누군가의 부재가 나한테는 그 부재 자체가 기회가 되는 거죠.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 크게 떨어질 수 있겠죠. 만성적인 어떤 질환,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날짜를 미뤄야 된다거나 중요한 일들의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식신 입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겁재에 해당하는 기토도 또 정인에 해당하는 정화도 마찬가지로 입고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꾸준히 해왔던 기존의 일과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일,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발주, 뭐 출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큰 변화로 다가온다. 회사 소속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부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소속이 바뀌더라. A에서 B로. 그래서 일 자체가 이 사람들과 같이 하던 프로젝트가 서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예 부서가 바뀔 수 있는 거고 나는 뭐 자회사로 옮겨간다거나 부서 자체에서 유지는 되지만 일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거나 교육 업무로 넘어가신다거나 현장직에서 사무로 바뀐다거나 사무에서 현장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플러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금전에 대한 재투자, 소비 이런 것들이 목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잘한 부분들이 자주 빈번하게 소모가 된다. 통장에서 막 20만 원씩 10만 원씩 경조사비가 여러 번 나간다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걸 내가 쓰고 이제 청구를 하는 형태가 소비 형태가 계속 이어진다. 내가 사업자라고 한다면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꺼놓고 나중에 회계적으로 뒤처리를 한다. 뭐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1월 6일부터 흐름을 또 보자면 1월 15일까지가 모토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여러 번 부딪혔던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멀리 떠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는 일시적인 해결 기점이 보이는 기간이에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인데 다른 사람들이 무토 편을 들어주고 보호를 해주는 기간이에요. 도움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가 무토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많이 안정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내가 더 간섭을 할 수 있고 관여를 할 수 있고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총 한 달 동안에 이 무토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 좀 마음고생도 할 수 있고 지난 자월에서의 흐름이 그다지 바뀐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번 달은 천일기인의 글자가 바로 축미 중에 축이에요. 무토에게 온 이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빈번한 환경 속에서도 소모가 되고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나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걸러진다는 거죠. 교통정리도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던 상황이 이번 을축월에서 내가 병가를 낸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조금 쉴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받는 거예요. 조직에게. 사업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계속 일에 시달리고 본인이 아니면 안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1월 중순까지 뭔가 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과 또 여러 가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본인의 노력까지 더해져서 많은 것들이 변해요. 인간관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무거운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고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기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을축월은 병관이 그리고 지지로는 비견이 또 인묘 환경을 만났죠. 전 기토에게 가장 중요한 경금 상관이 여기서 인묘를 하니까 기토분들이 이 을축월에서 특히 기타 다른 축월보다 더 건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 될 것 같아요. 건강 부담을 좀 더 느끼거나 또 여러 가지로 활동이 떨어지는 달이다. 그런데 본인 사주에 이 사유축에 사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유금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사유축 식상 운동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봄, 여름에 부진했던 분들은 금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적인 일반적인 기토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상황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다소 많이 떨어진다. 떨어지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당하고 특히 이번 을축월에서는 자신의 단점에 대한 지적 또 외부의 어떤 공격에 있어서 대응을 잘 못하는 취약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기토가 개수에게 먼저 영향을 받겠습니다. 개수의 입장에서 또 보자면 이 축에서는 관대지 환경으로 놓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개수를 중요하게 쓰고 계시고 있던 기토 입장에서 본다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어떤 온도를 낮춰주는 아주 사주가 건조하고 뜨겁고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기토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들께 개수를 갖추었느냐 이걸 이제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 개수가 있다고 한다면 작동을 해서 이 을축월에 조금 유리한 작용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토분들께서는 지금 여기서 이 말씀드렸던 지적당하고 공격당하는 상황 즉 나의 어떤 외부의 대응에 대한 취약해지는 상황 단점이 고스란히 올라오는 상황 또 외부의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이 노출이 되는 취약점들, 단점들, 약점들 어떤 구설에 휩싸인다거나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1월 16일, 17일, 18일 3일 정도 짧은 기간에는 신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일복이 상당히 많아지고 기토는 바빠지는 흐름으로 일관성 있게 가시겠어요.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의 기간에서 기토는 또 기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기토분들은 그러니까 건조한 기토가 아닌 그냥 일반 기토분들은 여기서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또 2차 공격이나 단점이 취약해지는 상황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기토가 이 을축월을 잘 넘기시려면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으로는 2024년도 1월 달이지만 운적으로는 입춘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을축월에서는 성간에는 을이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 목의 흔적이 전혀 없는 달이다라고 핵심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기토가 이번 이 양력 1월 달에 꼭 어떤 뜻을 펼쳐야 된다고 했을 때 자신이 사회에 통하느냐 그걸 갖추시려면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병화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쓰임새가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요약인데 계속 내가 뭔가 전진을 해야 돼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추진력을 얻으시려면 본인 사주에 경금 하다못해 신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비전을 향해서 가려고 한다. 2023년도의 마지막 이 운을 쓰는 상황 그것은 미래를 향한 목표 지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비전, 미래 이런 것들을 갖추시게 되려면 목의 에너지가 있느냐 이걸 이제 본인의 사주에서 따져보셔야 되세요. 일부라도 하나가 없다면 힘들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상황과 나의 내면에 있는 상황이 달라서 상당히 괴리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특히 건강에 대한 부분 건강 부담이 생길 수가 있겠다. 이 상관의 위축으로 인해서 건강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 활동도 예전만큼 활동성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 을축월에서 이 목의 힘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래서 좀 위축이 되는 상황이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거나 또 조직에서도 위축되고 사업상에서도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 되실 수는 있어요. 역시 대인관계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혼자서 지내시려는 시간이 많아질 수가 있고 사유축의 일부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유축의 식상 운동으로 인해서 그나마 자신의 외형적인 이런 부피는 늘릴 수가 있겠지만 내실적으로는 실속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분들도 이번 을축월 그다지 쉽지는 않은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강이 가장 최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기간이 그나마 중순에 몰려있고 나머지는 이제 외형적으로 본인이 성장하는 단계, 노력하는 단계로서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이제 경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을축월이 들어온 상황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역시 경금 스스로가 축월이라는 환경 자체에 임묘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인멸을 한다는 뜻은 이 추궐의 환경지가 어떤 불안한 요소로 갈 수 있다. 특히 그 불안한 요소라는 것은 어떤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해자축으로 이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적으로 단체나 조직에서 내가 멀리 떠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이별의 흐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충미가 천을기인이잖아요. 천을기인의 이 에너지가 월의 환경으로 들어온 월운에서는 기토가 형태상으로 문서와 연관되어 있는 운적인 변화인데 이 기토도 축에서 인멸을 합니다. 문서에 대한 변동도 생길 수가 있겠다. 어떤 계약서, 계약 이행, 계약서의 내용 변동, 약관의 변동. 경금 글자를 중심으로 쓰고 계신 분들이 어떤 소속사를 두고 있는 연예인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계약서상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일적으로 이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크게 변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식신에 해당하는 해수가 추궐의 상황에서는 격각이 크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조직과 단체상에서 뜻을 펼칠 수 없는 큰 문서상의 변동도 겪을 수가 있고 계약서의 내용이 변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석을 해봤어요.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첫 번째로 경금이 맞이하는 흐름이 계수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흐름이 짧은 날짜가 아니기도 하고 또 본인이 흘러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간섭을 받거나 또는 하셨던 일에 대한 방해를 크게 받아서 이 일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흉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좋다 나쁘다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경제적인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달이에요. 을축월의 이 상황 자체가 재성에 대한 힘이 이제 생기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재협상도 될 수 있겠죠. 연봉에 대한 재협상.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진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견의 대립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월 16일부터 17일, 18일 이렇게 3일 정도로 보자면 경금 입장에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강하게 어떤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한다거나 재판 과정에서 크게 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싸우러 나가는 거죠. 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1월 19일부터 2월 5일 정도까지는 경금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인데요. 이때 아마 문서의 변동이 크게 있지 싶습니다. 문서상의 변동, 어떤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된다거나 오랫동안 일할 줄 알고 취직을 하셨던 상황이 어떤 내용이 이제 급박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하게 되는 장기적인 관계로 변할 수가 있어요. 더 괜찮은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존에 있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고 더 오랫동안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변화 변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와 닿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달보다는 좀 버럭버럭 하는 일이 아마 많이 늘지 않을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은 그냥 불안하기만 한 거지 어떤 통보를 받는다거나 뭔가 이제 결론이 난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뭔가 이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서류상의 서면상의 변화이기 때문에 문서화가 되어서 경금에게 도착을 하는 거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신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축월이죠. 편재가 천간으로, 지지로는 편인이,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겁재 경금이 임묘를 하고, 또 정화 편관이 임묘를 하지요. 편인 기토도 형태상으로, 형식상으로는 임묘를 합니다. 자, 우선 이 축월의 신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일복은 참 많아요. 일이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다만 일에 어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 변동, 어떤 발전 이런 부분들은 좀 드물어요. 좀 재미가 없는 월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축잖아요. 을축월, 개묘년의 을축월, 이 축월에서 을이 나에게 어떤 일적인 상승은 가져오지만 일적인 반복되고 재미없고 건조한 이런 생활 자체에서 유일하게 감목 정재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꾸준하게 본인에게 금전적인 기회를 가져다 줘요. 기회를 많이 가져다 주고, 다만 편인에 해당하는 이 개수 편인, 이 편인이 또 힘이 아주 빳빳하게 강한 축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금에게 불리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불리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우호적인 시기는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디션 자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골골대면서 일을 하시는 상황, 골골대면서 내가 무리하게 내 몸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보다는 혼자서 해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외롭다. 또한 어떤 말이 또 생겨날 수 있겠죠. 대인관계에서 사람들 간의 필요 없는 말들, 나를 흠집을 내는 소문들, 이런 것 때문에 눈물 짓는 날이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불편해질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것은 여기 관성에 해당하는 이 화의 에너지가 상당히 빛이 이제 해자축 흐름으로 쭉 보시다 보면 빛이 들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신금에게는 돈은 벌지만, 억지로 출근을 하지만, 사업은 하고 있지만, 내 일터에 나오고는 있으나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기는 어려운 상황.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1월 6일부터 1월 15일 정도까지 이 신금이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죠. 아플 수도 있고 컨디션 난조, 골골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인자가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좀 서먹서먹할 수 있어요. 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재미가 없고. 1월 16일, 17일, 18일 정도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겠죠. 다른 사람들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도움을 받고 의논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협업을 하고 이런 기간을 노리고 계시다면 16일, 17일, 18일 정도가 가장 유력하게 괜찮은 날이에요. 1월 19일부터 해서 2월 5일 정도까지가 신금이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이때 활동은 좀 떨어지지만 본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단순한 작업 환경이라면 일 자체가 많이 늘어나요.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내가 관여해야 되는 기회도 많고, 다만 그것은 나의 커리어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발전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유지되는 일, 반복되는 일, 단순한 일, 어제와 오늘 똑같은 일,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싱글분들은 그냥 울출골 자체가 큰 변화는 없다. 말 그대로 단순 반복. 생각 없이 그 자리를 채우러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신금의 글자를 쓰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좀 어리다 그런다면 어린 분들이라면 그냥 자리를 채우러 내가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어떤 활동을 하러 다니시는 기간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습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사유축의 운동이 수시로 반복이 되면서 이제 금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금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고 또 그만큼 있는 듯 없는 듯 지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번 을축월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고 삼아서 이 운을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축월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관이 천간에 떴고 정관이 축월의 환경으로 들어오죠. 임수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경금이 드디어 고가 되고 대신에 신금이 떠올라요. 그동안 아주 소중한 이 건강에 대한 인자인 목이 계속 해자축으로 오면서 아직까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경금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비켜준 게 됨으로써 경금의 인자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경금이 이제 떠나고 신금이 그 자리를 교체를 하면서 준비 작업을 해줘요. 이 식상에 대한 건강과 활동에 대한 예비 노릇을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사를 하신다거나 공부를 하신다거나 또 어린애들을 가르친다거나 어떤 교사의 신분에 있는 분들 답답했던 상황들이 이 을축월 때 살아나요. 해외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큰 프로젝트나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크게 완성이 되고 또 그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결과를 기쁘게 완성을 하고 이룩하게 되는 큰 성과를 보게 되는 것이 또 임수분들 입장에서는 이 을축월에 해내는 기쁜 일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금이 올라온다는 뜻은 바로 학문성이 크게 열린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보람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석사, 박사 과정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을축월에 크게 기쁜 결과를 보시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시험을 통과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오랫동안 쉬고 계셨는데 장수생의 과정을 끝내고 취업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상황은 임수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임수가 이때 이 기간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양보를 해주고 손해를 보는 상황, 내 주변 동료나 직장 상사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이렇던 저렇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기간에서는 원치 않는 어떤 사건에 같이 말려서 내가 같은 어떤 입장에 놓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건데 같이 책임을 분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럼 16일, 17일, 18일 이 기간에서는 임수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여기서 이제 아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쁜 소식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일의 완성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달성을 하고 목적을 이루는 기쁜 소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입춘이 오잖아요.
6월 5일까지는 임수가 기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돼요. 이때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토가 또 기토가 원래는 축에서 인묘가 되는 상황이라 이게 강한 토는 아니에요. 역시 이 부분도 오히려 오랫동안 뭔가를 계속 노력을 해오셨던 분들은 바로 그 사건의 직전 현상, 구체적인 어떤 본인의 이 목에 대한 식상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관문, 고생의 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단순하게만 본다면 활동이 계속 위축되어 있고 재관의 부분이 상당히 위태롭단 말이죠. 이 기간에서도. 또 실제로 임수가 느끼기에는 그다지 전달과 변화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요구.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직장인들이 계속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해요. 반응을 좀 보여봐라. 근데 나는 반응 자체가 무덤덤하죠. 이 을축월의 상황에서 신금이 강하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음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자격증에 대한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이룩하기 위한 거의 끝단계에 다른 상황이 이 계면인의 을축월이라는 거죠. 계수는 폭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임수가 감추기는 어렵고 거의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아마 이 겁제의 발목이 잡힌 임수분들은 계속 어떤 가족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계속 엎치락뒤치락 수습을 하러 다니는 그 일련의 과정을 2023년도 내내 자신의 정작 중요한 일을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지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거의 마무리가 됐고 끝났고 을축월을 끝으로 해서 이제 거의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거의 끝났고 졸업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관문을 졸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 가족, 내 자식, 나의 어떤 배우자 때문에 임수의 희생을 드디어 졸업을 시킨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식상이 살아나도록 신금이 경금을 보내주면서 그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너무 많이 잘 참으셨고 이제 임수분들을 위한 시대가 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계수 진행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을축월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떴고 병관이 지지로 떴습니다. 여기서 정인에 해당하는 이 경금이 임묘 입고가 되고 정화 기토가 현재 편관의 형태로 임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오랫동안 계수가 싸워왔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민사, 형사, 소송, 그러니까 소송으로 얘기를 저희가 해보자면 송사. 민사가 특히 그렇잖아요. 몇 년씩 가죠. 그런 송사에서 이 을축월의 상황은 오랫동안 뭐 여러 달 동안 내가 이런 법원에 들락날락거리고 했던 것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싸웠는데 을축월의 끝이 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대립과정, 싸웠던 부분에서는 내가 유리해질 수 있는 이권이 생긴다. 뭐 좀 실속은 떨어지더라도 문서상으로 시험문 같은 거죠. 시험문 같은 것들이 상승하는 상황이 이 을축월에 생길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재관에 대한 이 화토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 잘 지내는 부분은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는 오픈업이 안 되는 상황이
개수에게 이제 생길 수가 있죠. 혼자서 준비해오고 혼자서 싸워오고 부단히 노력해왔던 것들은 결과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싱글분들 11월, 12월, 1월 달에 연애 많이 시도를 하시잖아요. 소개팅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뭐 온라인상으로 어떤 만남을 또 가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추월은 오히려 개수분들이 조금 더 신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임수개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개수가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 개수는 속속에서 서 있는 게 아니고 누워 있거든요. 이 개수는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내 사람이 아닌데 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왜곡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월 달에 어떤 연애를 시작한다거나 또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나와의 관계, 뭐 약혼을 하신다거나 이 사람과 사귀기로 결정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어떤 신중한 결정은 특히 이성과 관련된 것들은 좀 보류를 하시라. 뭐 사귀자, 뭐 아니면 이 사람과 평생 같이 해야 되겠다. 뭐 프로포즈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달에 보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안 보였던 단점이 보일 수가 있고 치명적인 어떤 종교가 다르다거나 내가 몰랐던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제 추월이 끝나고 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분들은 그런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가 개수가 공간에서는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참을성도 생기고 좀 철이 들어요. 강해져요. 1월 16일, 17일, 18일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때 한 3, 4일 정도 신금에게 또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무리를 할 수 있어요.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허락을 하거나 감당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가 개수에게는 또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 기토로 인해서 내 환경이 깎여나가고 싱크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계면연의 개수, 또 묘의 환경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위에서는 에너지가 엄청 큰 게 들어와 있는데 밑에서는 불안해요. 흔들흔들해요. 그다음에 여진이 자주 일어나는 환경이다. 비유를 드리자면 여진이 좀 자주 온다. 개수의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마치 홍수가 지나가고 나서 땅이 금방 다져진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다음 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초봄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공부를 하신다거나 또는 누군가와 의견을 계속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거나 외면받았던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 증명을 하는 시간으로 이 을축월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요 월 하순에 가서 내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준비해왔던 어떤 일에 대한 이 결과를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르칠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크게 변화가 없는 생활 공부를 하신다거나 뭔가를 준비를 하신다거나 또 문서를 확인하는 일을 하신다거나 그런 쪽으로 이 월의 시간들을 쓰시는 게 좋겠죠. 무리하게 이민을 계획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하신다거나 내 것으로 어차피 노력 없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속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수에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에너지는 이때 가장 강하고 나머지는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식대로 내식대로만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배웠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고집이 월 중순이 지나면서 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사람들의 그 중간 지점, 협의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지는 달이 되기도 해요. 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사업상에 또는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어떤 지위를 상승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떨어진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움직이시기에는 적절한 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촬영해서 바로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